너무 궁금한 남자친구의 속마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직장 동료의 심리.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답답한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여기는 대나무숲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명희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제가 지금까지 나온 오늘의 심리를 다 봤었거든요.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할 얘기 많은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이런 코멘트도 하고 싶고 저런 코멘트도 하고 싶고 근데 정말 함께 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이고요.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억에 네. 남는 사연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뭐 약간 연애? 네, 연애 관련 사연들이 가장 되게 명희진 기자님한테 극공감 한적도 많고 그러셨구나. 네, 오늘도 기자님하고 제가 같이 뭔가 폭풍 공감할 수 있을지 그러게요. 네. 든든한 제 편이 한 명 생긴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잘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심리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향은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친구들하고 만날 때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좀 리드하는 스타일? 아니면 좀 따라가는 스타일? 원장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른데요. 편한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분위기를 띄우는 쪽이고 네.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한마디도 안 하죠. 불편하신 분이다, 이분. 네, 불편한 분과 있으면 세상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만나면은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네? 명기사님이요? 1대1로 있으면 굉장히 제가 적극적인데 여러 명의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좀 그냥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 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백이 불편한.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접니다, 네. 그게 접니다, 네. 네. 되게 공감할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그렇거든요. 네, 일단 뭐 저희 프로에 여백을 다 채워주시는 걸로. 제가 다 채울게요. 근데 지금까지 오늘의 심리를 보니까 이렇게 명희진 기자님이 질문을 하신 거면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오늘의 사연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우리 저기 명 기자님이 네. 기자잖아요. 차근차 이렇게 밑밥을 깔면서 이렇게 끌어내는 건 정말 잘하세요. 내 심리가 다 들키는 이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 친구들 사이 성격 차이 때문에 생긴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연극을 전공하는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전공이 연극이다 보니 대부분의 과제가 단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 안 그래도 과제 넘치는데 이 교수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수업만 듣는 줄 아나? 그래도 이번 발표 잘하고 나면 뿌듯하지 않을까? 우리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파이팅! 너무 넘쳤나요? 긍정적으로 으쌰으쌰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좋지만 가끔 보면 얘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이 FM의 정석을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본인이 꼼수를 절대 안 쓰는 건 당연하고 이 팀원들까지도 꼼수를 쓸 틈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불평, 불만 하나 없이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외쳐주곤 합니다. 와, 힘들어 죽겠다. 야, 우리가 이걸 다 잘하면 학교 안 다니고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있지. 왜 아직 학교에 있겠냐? 진짜 짜증나네. 아니야,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고생하겠어. 힘내서 하자. 파이팅! 재진아, 파이팅! 알겠지? 우리 파이팅 하는 거야. 파이팅에 넘치는 친구를 보고 있자면 정말 기운이 쭉 빠집니다. 저렇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저 밝은 에너지가 부담스러운 건가요?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 때문에 제가 비관적인 것 같고 제가 너무 우울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와, 사연만 들었는데 벌써 피곤해, 정말. 그래요? 저는 반대로 약간 친구가 오히려 좀 부정적인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좋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좋게 생각하면 더 좋은 건데. 사실 이제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죠.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먹고 사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간략하게 조금 나눠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 하나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그어놓고 네 개 중에 하나로 갖다 붙여보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우리가 그럼 생각할 때 와 어떻게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 어떡해.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어떻게 소극적일까? 별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얼굴로 표정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와 잘됐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게 아닌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좀 각자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떨까요? 근데 아까 저기 그 조 아나운서님은 사연 읽을 때 보니까 네. 그 파이팅 하시는 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긍정 적극? 아 그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왜 그 라이프 스타일 사람 사는 스타일이라는 게 막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고 또 약간 긍정적이면서도 회의적이면서도 게으르면서도 부정적이면서도 소극적이면서도 다섯 개. 보통 이렇게 상담 왔을 때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야. 내가 아까 대기실에서 아까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대기실에서 뵀을 때 조아나운서님은 약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쪽에 가까운 맞아. 것 같아요. 사람을 알아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는 얘기로 사회생활 되게 잘할 것 같은 분이에요. 바로 언니라고. 바로.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게 명 기자님 약간 먹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거야? 명 기자님 약간 먹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거야? 아닙니다. 호칭을 정리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어쨌든 긍정적인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뿜어낸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다가 좀 든 생각인데 이 친구는 파이팅!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든 거 조금 공감해 주지 않을래? 라고 약간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는 약간 공감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를 좀 스트레스를 남들에 비해서 덜 받는 성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스트레스 자기는 덜 받고 다 좋은데 야 이거 힘들다 할 때 야 그래 이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잘하겠냐라는 공감이 필요한 마당에 아니야 우린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이러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 답답하고 속 터지고 피곤해지죠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긍정적인 캐릭터들에 대해서 폴리아나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요. 미국의 엘리노 포터의 소설 폴리아나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 이름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들장미 소녀 캔디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가난하고 힘든 나는 나누러 그렇게 아세요? 보셨어요? 아 봤었죠. 저도 비디오 빌려서 아 두 분이 캔디를 아시는 나이구나. 아니죠. 저도 만화책으로 봤는데 들장미 소녀 캔디가 딱 이 폴리아나 증후군에 딱 맞는 친구인데 사실 현실에서 존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죠. 맞아요. 너무 이상적이고 생각해보면 그쵸. 그때는 뭐 재밌다고 보긴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캔디가 저번에 얘기했던 잔혹한 어른들의 동화처럼 굉장히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되게 멋진 여성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캔디가 좋아하는 친구도 그러고 캔디가 결국 택한 사람도 그러고 안소이나 테리우스나 겁나 부잣집 애들이에요.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캔디가 볼 건 다 봐요. 아 그러네. 네. 캔디가 사실 신데렐라 스토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연애관을 심어준 거지. 맞아. 정말 싫어. 사실은 현실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캔디보다 나는 그 친구가 더 이해가 돼요. 누구지? 일라이자인가? 일라이자. 약간 질투하, 캔디 질투하잖아요. 훨씬 더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봐요. 네. 캔디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나 되게 캔디 좋아했었는데 지금 완전 확 깼잖아. 듣는 순간. 아 맞아, 캔디가 그랬구나. 어쨌든 이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셨죠? 사실은 이제 이 친구 같은 사연을 보내신 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에게 끌려요. 이성도 동성도. 그래요? 네, 특히 이성 간에. 왜냐하면 이게 나와 같은 사람을 봤을 땐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 즉 나의 단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성향에 끌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성은 서로의 결핍에 끌린다라고 그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을 보면은 본인과 반대 성향의 사람에 끌려서 사랑하다 그 성향의 차이로 싸우고 헤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아하.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성향에 대해서 저 친구는 왜 이럴까라고 탓하기 전에 네. 아, 내가 저 친구를 왜 좋아할까? 내가 저 친구와 왜 친할까를 잘 생각해보시고 네. 맞아요. 사실 거꾸로 보면은 이 친구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쟤는 긍정적인 친구가 제일 긍정적이니까 죽는 소리냐. 좋은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도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도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균형인 것 같아요. 균형. 네. 제가 추천하는 건요, 그냥 다른 친구 만나세요. 아, 이런 거 안 돼. 성향 맞는 친구 만나세요. 내 편이 아니라 거의 원장님 편인데, 약간 원장님 편. 이분 내 쪽하고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내 쪽이랑 좀 비슷한가요? 난 대화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랐는데. 아, 네.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되, 다른 친구랑 더 친해지세요. 자, 이렇게 끝내주세요. 모르겠다. 이건 자르시겠지 뭐.